눈물이 쏟아지겠다 곧. 아, 응? 아, 근심이 너무 많아. 네, 네. 응? 걱정이고 근심이고 내가 일단은 지금 벌써 심했으니까 네. 네. 굳이 생렬이 안 될 것 같아요.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이 씨야. 이 씨. 네. 뭔가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네. 이동이나 변동이 있어 지금 분명히 언니가 있어요. 네. 그죠? 응. 뭐를 준비를 하신 거야? 지금 가게에 창업하려고 응.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진행 아니 저기 업태가 업종. 업종이 지금 이제 직접 판매인데 지금 이제 클래스 운영하면서 네. 이제 뭐 다른 디저트 제품 판매하려고 배달 아니면 뭐 지금 뭐 인터넷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판으로 현장 판매 이렇게 누구랑이에요? 아, 혼자예요. 혼자? 네. 근데 이미 진행은 됐다. 일단 가게 계약을 해서 그죠? 이렇게 네.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와야죠 종을 보러. 아 그냥 그 응? 가까워서 그냥 예, 아 환장해 그냥 했어요. 어. 사람들이 그거야 그래서 자빠진다는 거야. 네, 네. 어? 계약하기 전에 보고 했으면 돌아갈 것도 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신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언니는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어. 보통에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열정이랑 의욕이 미쳐야 되는데 네. 열정이랑 근심이랑 있으면 어? 근심이 60이고 열정이 40이야. 설레.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고 나의 꿈을 이룬 것 같아. 반은 벌써 이룬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잘해보고 싶어. 지금 마음이 그래요. 그죠?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두려워. 왜? 코로나라는 것도 있고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수단을 써서 해야 될지도 혹시나 이러는데 잘 되지 않을까 봐. 그 걱정에 언니가 정말 노심초사 그러고 있단 말이야. 겁이 너무 많이 나. 어? 근데 네. 밀어붙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장사라는 거는 뭐 온라인 판매가 됐던 아니면 뭐 배달이 됐던 아니면은 뭐 테이크아웃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 제가 볼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맛이라고는 하는데 네. 언니가 중간에 한번 크게 지친 일이 있어요. 네. 인간으로 인해서. 네. 어?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머리카락이 어쩌고 저쩌고 지네가 넣어놓고도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응? 아무것도 아닌 거에 언니가 괜히 남의 쌍둥이에 주저앉는 격으로 억울하게 중상모략을 당할 일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만 조금 잘 이제 피해 가실 수 있게 위생 상태라든가 네네. 이런 것만 잘 하시면은 네. 제가 볼 땐 중 얼마 벌고 싶어요 한 달에? 많이. 응? 많이 얼마? 응? 한 300. 아, 그 정도는 나오겠다. 네네, 응. 네. 근데 두세 달을 버티면 그 정도는 조금 네. 더 나오실 거고 6개월 네. 이상을 언니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네. 약간의 차이는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응. 근데 욕심 없이 하라고 하셨거든. 아, 네. 응. 그래가지고 얼마 벌고 싶냐고 여쭤본 거거든. 아, 네. 네. 그 정도는 언니가 다 빼고 300 말하는 거죠? 네. 응? 다 빼고 300.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럼요. 열심히 응. 하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뭐 음료 쪽이랑 네. 그다음에 지금 원래 디저트만 팔 생각인데 디저트면 어떤 디저트 종류? 지금 이제 쿠키 종류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네, 쿠키나 뭐 마카롱 이런 거? 아니 그냥 구운 과자. 구운 과자? 쿠키 그 큰 게 해서 판매할 생각인데 지금 원래 음료 쪽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야, 쿠키만 하면 안 돼. 네, 근데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에 자꾸 고민이 돼갖고 네. 음료를 해야 될까? 아우 안 돼. 언니 지금 그치. 쿠키만 하면 다 맛나와. 아, 그리고 막말로 네. 쿠키든 마카롱이든 네. 뭐 토스트든 네. 많잖아요. 네. 샐러드든 네. 이런 거를 조금 복합적으로 같이 가시지 않으면 네. 언니가 원하는 그 금액 안 나와 절대로.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장사라는 건 수단이 있어야 돼. 배짱도 있고 손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릴 수 있는 정신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분명히 언니가 이 한 메뉴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요즘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같이 하셔야 돼. 음료도 같이 하시고 다른 것도 토스트라든가 요즘에 제품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치. 잘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병행하셔서 하시면은 성과가 있다고 하시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두 달 내로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그쵸. 물론 장사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기면은 소문 듣고라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루트를 알잖아요. 네.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언니는 아직까지 뚜렷한 루트가 보이진 않아. 생각만 많았지. 네네. 네. 근데 그 중에 그런 거를 사실 우리랑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가게를 했었어. 네. 먹는 장사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배달을 하세요. 네. 광고를 좀 광고비를 아끼지 마. 처음에. 네. 한 2, 3개월은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광고를 좀 하시고, 특히 자주 오시는 분들만 서비스 주지 말고 언니가 서비스를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애초에 뿌려. 광고 수단으로. 그 손님들이 왜 나중에 안 주냐 하는 손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벤트 기간이라고 써붙이고 설명을 잘 하면서 언니가 그걸 뿌리는 게 홍보야. 네.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손님이 분명히 끈다 그래. 처음에 분명히 끌어. 10명 먹고 20명으로 딱 끈다고 하시니까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일단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